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 아침. 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출근길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김포공항 주변 짙은 안개로 오전 김포 출도착 일부 항공편이 결항되었습니다. 실시간 출도착 현황을 확인하시고 출발하셔야겠습니다. 안개에는 감속만이 절대 답이겠는데요.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근길에 정말 사고 소식이 자주 들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20여 분 전쯤에 잠실대교와 잠실철교 사이 1차로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경기도에서 서울 쪽으로 들어오는 길목들도 많이 밀리기 시작하는데요. 분당 내곡간 도시고속화도로 서울 쪽으로 내곡에서 개포 구간 밀리고 있고요. 과천 봉담간 고속화도로 과천 쪽으로도 문원동 입구에서 경마공원 쪽으로 밀립니다. 이어지는 동작대로 사당역 쪽으로도 이수역과 사당역 사이 양방향으로 답답합니다. 끝으로 지금 경인고속도로 부천이나 인천 요금소 부근으로 안개가 짙습니다. 서울 쪽으로는 신월 일대 밀리고요. 인천 쪽으로는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밀립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 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이번에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경제신문 김윤석 기자 전화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어젯밤 미국 증시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뉴욕 증시는 16일 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64.93포인트 0.39% 내려서 16,417.01로 거래 마쳤습니다. 전날 사상 최고치였던 S&P 500지수도 0.13% 내렸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등락을 거듭한 끝에 0.09% 올랐습니다. 이날 발표된 그 경제지표는 대체로 호조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수렵수당 청구 건수는요, 32만 6천 건으로 6주 만에 최저로 떨어졌고요. 이달 그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9.4로 12월에 6.4나 시장 전망치인 8.7을 상회했습니다. 전미 주택시장 지수도 56으로 나와서 50을 넘어서 전망이 앞으로 낙관적임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시티그룹이 4분기 순이익이 26억 달러로 주당 82센트라고 발표해서 주당 95센트였던 그 시장 예측을 못 미쳤고요. 이 때문에 주가가 4.38% 하락했습니다. 가전 유통업체인 베스트바이는 지난해 연말 쇼핑 시즌 동안 통일점포 기준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0.9% 줄었다고 밝혀서 무려 29%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예, 이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특히 신용카드 정보 유출로 시끄러운데 정보가 유출된 모든 카드를 재발급하기로 했다면서요? 예, 금융감독이 그 KB 금융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그 개인정보 유출된 카드사들이 해당 고객에게 신용카드를 모두 재발급하도록 시켰습니다.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인데요. 검찰이 발표한 그 세계 카드사의 정보 유출 건수는 1억 400만 건인데 여기에는 거래 정보와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빼고 재발급이 필요한 카드는 1천만 장에서 2천만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카드 한 장당 발급 비용은 3천 원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그 정보 유출로 금전적인 피해를 본 고객이 있으면 전액 보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 이 포스코 차기 회장 후보에 내부 인사인 권오준 포스코 사장이 내정됐죠. 예, 어제 그 포스코 이사회가 차기 회장 후보로 권오준 사장을 내정했습니다. 그 경북 출신의 권 내정자는 1950년생이고요. 서울대 금속학과를 나와서 1986년에 포스코에 입사했습니다. 기술연구소장을 거쳐서 현재 기술총괄 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권 내정자는 오늘 3월 14일 주주총회에서 공식 선임될 예정입니다. 예, 권오준 사장, 이 외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영선 포스코 이사회 의장은요, 어제 그 내정을 한 뒤에 세계 철강업계가 공급과잉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권 내정자를 경영쇄신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그 포항제철소장이나 광양제철소장 등 주요 포스트나 재무 등도 경험하지 않았던 순수 기술자인 그 권 사장의 기용을 의외의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권 내정자가 지난해 11월에 갑작스레 사임한 정준영 전 회장의 사람이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인숙 기자였습니다.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 증가액이 사상 최고 수준인 9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5만 원권 때문입니다. 5만 원권 5억 원은 딱 10kg인데요. 땅 속에 묻어두고 지하실에서 곰팡이가 핀 채 뒀다가 한국은행에서 교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5만 원권은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과는 반대로 노출되지 않는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 아니냐. 즉 지하경제 활성화에 쓰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벌써 발행 잔액이 40조가 넘었는데요. 5만 원권 왜 이렇게 사장되는지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청취자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행 잔액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 2009년 등장 이후에 9조, 18조, 25조에서 작년에 40조까지 5만 원권 발행 잔액이 계속 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구체적으로 발행 잔액이 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 한마디로 풀린 돈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 그 발행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간단히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일정한 기간 동안 한국은행에서 돈을 풀고 다시 걷어들이고 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총 발행액에서 총 환수액을 뺀 금액이고요. 2009년 6월부터 5만 원권 지폐가 발행이 되기 시작을 했죠. 예. 그래서 매해 말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5만 원권이 풀려 있는가를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2009년 말에는 한 9조 9천억 원, 그리고 2010년 말에는 18조 9천억 원, 2011년 말에는 25조 9천억 원, 2012년 말에는 32조 7천억 원, 그리고 지난해 말에는 40조 6천억 원 정도로 예. 매해 7조 원에서 8조 원 정도씩 늘었습니다. 아, 그런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지난 한 해 동안 8조 원 가까이 가장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이처럼 발행 잔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풀린 돈에 비해서 다시 한국은행으로 돌아오고 있는 환수되는 금액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특히 지난해 전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돈이 풀리고 돌아왔는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눈에 띄는 것이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예. 지난해 5만 원권의 환수율 한마디로 풀려나간 돈 중에서 되돌아온 돈의 비율이 25.4%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그 전에였던 2012년에 환수율이 48.2%였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풀렸다가 되돌아오는 5만 원권의 비율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구 사람들이 유달리 돈을 이게 금고속에 넣어놓고 있다, 뭐 이런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5만 원권이 이렇게 노출을 시라는 자금으로 이용되어서 이 지하 경제를 키우는 상황으로 간다, 이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현금이죠. 예. 특히 5만 원권은 고액권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5만 원권이 출시가 될 때부터 음성적인 현금 거래에 많이 쓰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세금 탈루라든가 또는 뇌물 수수와 같은 쪽에 악용되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들이 많이 계셨죠. 현금의 불가피한 속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적이 불가능하죠. 정확한 거래의 파악도 어렵고요. 그렇다 보니까 과세 당국이 그만큼 세금을 매기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 경제에서 현금 거래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그다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조금 더 다른 용어로는 캐시 이코노미의 비중이 높아진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캐시 이코노미 현상이 네. 커지는 원인은 몇 가지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특히 북한과 관련된 그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고조된 때도 있었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처럼 사람들이 불안해질 때에는 우선은 손에 쥘 수 있는 현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금리가 낮았죠. 예. 금리가 낮으면 은행에 예금을 해두는 이러한 투자보다도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의 기회 비용, 상대적인 손실이 그만큼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리스크 부담이 그만큼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난해부터 정부에서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중요한 정책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정부의 단속이나 이러한 그 통제가 강화될수록 이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수요도 그만큼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현금으로 재산을 보유하거나 또는 재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나 하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금에 선호를 하는 심리, 그리고 낮은 금리, 그리고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반대 수요,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시는군요. 예, 이런 근데 1만 원권 또 발행이 증가되는 이상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이게 개인금고, 골드바, 5만 원권 등 수요가 늘고 있는 것. 이걸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보기보다는 오히려 지하경제 양성화를 넘어서 어떤 활성화, 지하경제가 더 커지고 있다. 이런 거 의심은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근에 네. 그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뉴스 한 가지가 나왔었는데요. 그 지난해 5만 원권을 그 창고나 지하실 이런 곳에 보관을 하다가 찢어지거나 뭐 곰팡이가 피거나 이렇게 훼손돼서 그 새로운 지폐로 바꿔간 돈의 규모가 7억 8천만 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돼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엄청나군요. 그만큼 그 보이지 않는 곳에 현금을 묻어두고자 하는 수요가 많아지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시적으로나마 지난해에는 5만 원권이 일부 은행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품귀 현상을 빚는 그러한 현상도 나타난 바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5만 원권뿐만이 아니라 만 원권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결과 지난해 한국은행의 그 화폐 발행 증가액이 사상 처음으로 9조 원대에 달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4년 만에 최고 수준인데요. 그만큼 5만 원권뿐만이 아니라 5만 원권이 부족해지자 만 원권까지도 더 많이 필요했고 보유하려고 하는 수요가 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예, 마지막으로 이걸 제가 그 한번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나 정부 당국은 대안을 마련해야 할 텐데 이 발행을 무조건 축소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10만 원권 발행도 이제 물 건너가는 것 같고요. 어떤 방식으로 대안을 찾아야 할까요? 한국은행의 통제를 통해서 이러한 현상을 바꾸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금 발행을 위축을 시키면 그만큼 관련된 실물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기 때문이죠. 결국은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하경제 양성화는 소득을 제대로 신고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같은 유인책과 동시에 제대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탈루를 할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그러한 그 채찍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강원 양면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LG경제연구원 조용무 연구원이었습니다. 채소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 승우 씨는 말하죠. 알고 있어. 그런데 미국 암협회에서 암예방을 위해 채소과일 하루 두 컵 반 섭취를 권장한다고 해도 그럴까요? 그래? 그럼 더 먹어야겠네. 챙겨주세요. 미리미리 챙기는 가족 건강. 예, 3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여보, 우리 집 도로명 주소 알아? 그럼 당연하지. 대안길 5번이잖아. 어? 벌써 알고 있었네? 도로명 주소는 도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 건물이 순서대로 있으니까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만 기억하면 쉬워. 와, 알려주기도 찾아가기도 정말 편하겠네. 네, 각종 민원 신청할 때도 우편물을 보내거나 길 찾을 때도 이젠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나 주소 찾아 앱에서 우리 집 주소를 꼭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안전행정부와 함께합니다. 줄기세는 바람 따라 줄기세는 난방비 금세 바람 막으면 새는 돈도 막을 수 있지 겨울철 정기절약 울랄라 겨울에 내복 입은 당신이 멋져 전열기 사용 줄이는 당신만 멋져 겨울철 정기절약 울랄라 높아지는 전력 사용 비교 시간대에 맞게 절약하는 당신 겨울철 정기절약 울랄라
에너지 절약은 올겨울 가장 가치 있는 행동.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심청이가 팔려가다. 그래도 내걱정은 하지 마셔. 이 심청이가 안심포를 주고 갔으니까 이 안심포는 24시간 긴급출동의 건강상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이다. 알뜰폰에 새콤을 더하면 S1 안심폰.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서 만나세요. 하이마트 무한만족팀. 뭐 좋은 아이디어 없나? 그렇다면 하이마트 신년 축하 사은 대잔치. 풍성한 사은품과 최고 200만원 캐시백,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을 1월 10일부터 26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전자제품 살 땐 하이마트로 가요. 매주 금요일 전원책의 출발 사심이 마련하는 인물 포커스 시간입니다. 우리 시대 꼭 한번 만나고 싶었던 인물을 초대해서 궁금한 점을 듣는 시간이죠. 오늘 초청한 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40여 년을 목소리 하나로 온갖 역할을 하면서 늘 우리 곁에 있었던 분, 영원한 맥가이버 그리고 콜롬보 형사, 이제 아시겠죠? 바로 대한민국 대표 승우 배한성 교수입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뭐 너무 이거 거창해가지고 제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우리 저는. 어릴 때 우상이었습니다. 예,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유, 예. 먼저 출발사진 청취자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올해 뭐 말해라고 그냥 말 갖고 많이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저는 적토마를 그냥 한 마리씩 드릴 테니까 기운차게 오래 달리십시오. 그리고 적토마면 삼국지에 나오는 그렇죠. 그 말 아닙니까? 여포 같았던. 예. 고맙습니다. 저에게도 한 마리 준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예. 예, 청취자들이 목소리 듣고 정말 많이 반가울 것 같은데 이 맥가이버의 주연 배우. 네. 줄거리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요. 이 맥가이버 하면 이 교수님 생각만 나거든요. 콜롬보 형사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돌이켜보면 옛날에 그 참 열심히 봤던 건데 네. 줄거리는 생각이 안 나고 마지막에 콜롬보 형사가 반전의 반전을 그 대비해서 해결을 해버리고. 그렇죠. 아, 잠깐. 예. 네. 예, 그렇죠. 아, 잠깐만. 맞습니다. 그 목소리네요. 예. 네. 그 혹시 주변에서 지금 맥가이버나 콜롬보 형사를 부르는 분들. 그렇죠. 뭐 저는 뭐 배가이버라고도 예. 그러고요. 예. 뭐 배롬보 그러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배롬보. 뭐 배제트 뭐 그러기도 예. 하고. 그런데 가제트, 형사 가제트 또 네. 하셨으니까. 예. TV보다는 라디오 스튜디오가 익숙하시죠? 그렇죠. 저는 뭐.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 그 은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네가 성우면은 네가 들고 있는 대본은 뭐 종교인이면은 이게 바이블, 예. 아, 뭐 불교 신자면은 이게 저 불경 뭐 이런 거다. 그 스튜디오는 너희들한테 성전 같은 곳이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전 들어올 때 그냥 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간다 이런 마음을 예. 지금도 갖고 있죠. 초심으로. 예, 저희들이 그 연수원을 다닐 때 예, 그 아, 법 예, 예, 교수들이 네. 연수원 교수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예, 법정은 하나의 성전 같은 곳이다. 아, 네. 예, 그래서 법정에서 나올 때 판사에게 목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의 존엄함 예. 여기에 대해서 목례를 하고 나오는 것이다. 아. 예, 저도 지금 법정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는 목례를 하고 들어가고 목례를 하고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 네. 배한성 선생님에게는 스튜디오가 하나의 성전처럼 네. 돼 있군요. 예. 그 배 교수님께서 TBC 이기시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3기가 송도순 선생님입니다. 예. 그래서 두 분이 지금 라디오를 굉장히 오래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이제 지금도 그 방송이 있습니다만 17년 하고요. 또 국군방송이라고 예. 있어요. 거기는 예. 16년을 같이 했어요. 야, 정말 오랜 시간 하셨네요. 그러니까 뭐 이제 신랑이나 뭐 집사람보다 더 많이 만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한때는 아파트도 같은 그 예. 아파트에서 살아서 가족끼리도 뭐 너무 친하고 예. 그렇죠. 예, 가족끼리 뭐 너무 친하니까 그 이 남편 되시는 분이나 또 혹은 이 사모님이 오해는 안 하시죠. 그런 거는 뭐, 네, 없죠. 그래도 17년 동안 정말 장구한 세월을 두 분이 함께 하셨는데, 예, 어떻습니까? 그 헤어질 때는 많이 서운했겠네요. 좀 그렇게도 했어요. 근데 예. 이제 송도선 씨나 저나 또 새로운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익숙한 것에 너무 안주하지 말고 또 새로운 걸 찾아보자.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고 저는 그 시간이 그 무슨 CEO들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예. 8시니까. 예. 그래서 CEO 그런 과정 뭐 와서 공부해라 할 때 전혀 못했는데 오히려 교통방송을 안 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져서 제가 아주 재교육, 재충전 그런 다른 시간으로 아 이런 시간도 또 있구나. 예. 뭔가를 하나 놓으면 또 새로운 거를 손에 쥐게 되는구나. 그런 것도 생각을 했죠. 예, 그래도 저희들은 이제 변성 이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콜롬보 형사 맥가이버 이걸 연상을 하면서 또 항상 따라붙는 성함이 송도순 선생님. 그러면요. 마치 네. 그 자매 그 뭡니까 형제 자매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방송 부부라고 방송 부부라고 그랬어요. 예. 송도순 씨가 어디 가면 아유 신랑 배한성 씨 왜 안 왔나 이러고 제가 어디 가면 또 아니 송도순 부인은 왜 안 데리고 왔어요? 예. 이러고 농담들 마치 아시죠? 우리가 전율기에서 최보람 선생님하고 김혜자 선생님 보듯이 그랬죠. 예. 네. 국민들은 그렇게 막 연상을 하거든요. 네. 진짜 부부가 아닌 줄 알면서도 예, 예. 늘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니는 것처럼 네. 예. 이 최근에 라디오 드라마 또 하신다면서요? 라디오 드라마 요즘은 라디오 드라마 그러니까 이제 젊은 분들은 좀 생소해하고 전혀 모르죠. 네. 그리고 예. 오래되신 분들은 아직도 라디오 드라마냐 그래서 좀 스마트한 표현으로 하자. 그래서 예. 오디오 드라마. 아, 오디오 요즘. 드라마. 예. 그래 봐요. 뭐 예. 포장 좀 바꾼 거지만 그래서 라디오 드라마라는 표현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예. 조금 더 청취자의 이 이미지나 이런 걸 좀 더 팽창시키자 그래서 오디오 드라마 그 요즘은 이제 난종 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작가분이 그 상당히 중요해요. 그분이 패러디를 잘해서 팟캐스트 이런 데서도 아주 반응이 좋고 예. 그렇다고 합니다. 난중 일기입니까? 네네. 이순신 장군. 예. 그러니까 네. 이순신 장군을 현대적으로 그럼 패러디해서 하는 그렇죠. 예. 네네. 아주 재밌겠네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그 그걸 제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몇 시경에 합니까? 그게 낮 11시 45분부터 12시까지. 예. 네. 그렇군요. 이 라디오 드라마 재미를 요 사이 젊은 친구들이 잘 모를 텐데 이 라디오 드라마 그 오디오 드라마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오디오 드라마 매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뭐 저희가 이제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 보여지는 것과 그냥 듣기만 해서 하는 거는 상상의 그 사이즈가 다르다. 예. 보이는 건 보이는 것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상상을 하게 되는데 안 보이니까 더 이렇게 팽창된 상상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상상 공상력이 요즘은 크리에이티브. 그래서 그게 창의력이다. 그러니까 상상 공상할 수 있는 매체와 더 자주 만나라. 예. 그러기도 하죠. 그게 크리에이티브를 키운다. 창의력까지도 키운다. 이렇게까지 이제 저희는 그러니까 좀 라디오 드라마 이런 거 좀 오디오 드라마 즐기세요 이러고 외치고 있죠. 제가 그 선생님을 뵈니까 이 어릴 때 들었던 맥가이버의 목소리가 지금도 그대로거든요. 어떻게 목소리를 그대로 간직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제가 뭐 일부러 뭐 어린 척하고 안녕하세요 그런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인체기관 중에서 노화가 제일 늦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저는 뭐 사실 뭐 이제 70 가까운 나이인데도 예. 그건 너무나 이렇게 목소리를 어린애처럼 내냐 친구들이 흉을 봐요. 그래서 니네들이 늙은 목소리를 내는 거지 난 이게 생목소리다. 그러고 저는 주인공만 거의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지 뭐 이 생각의 연령대도 그렇고 목소리 연령대도 노화가 덜 진행된 것 같아요. 그래도 특별히 관리하는 비법이 있죠? 아닙니다. 전 뭐 물을 자주 마시라고 그래서 물을 마시는 것과 함께 담배를 안 배웠어요. 예, 담배 안 피우시고. 저희 친구들, 저희 때만 해도 중학교 때부터 담배 피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꽁초 주워 가지고 이렇게. 꽁초를 좋아하시는 네. 말씀 같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거 안 배웠고, 아무래도 이제 포금은, 그 다음날 뭐, 일찍부터 예. 일이 있고 그러니까 포금은 안 했고, 그런 거 외에는 특별하게 보험을 들었다든지 뭐 그런 것도 없고요. 예, 약주는 그래도 즐기시긴 즐기시는데, 네, 네. 포금은 그렇죠, 안 그냥. 예. 지금 아직 뭐 더빙했던 드라마, 영화 얼마쯤 네. 됩니까? 그 어떤 기자분하고 뭐 같이 이렇게 기자분이 계산하더니 그럼 뭐 라디오 드라마 뭐 외화 그럼 한 2만여 명 되겠는데요. 근데 모든 맡았던 배역 총수자. 그러면 제가 거의 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어느 만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대한성으로 산 건지 정말 대단합니다. 2만 명의 예. 페이크 이 가짜로 산 건지 2만 명의 그 이 성격을 네. 목소리로 다 이 전달로 한다는 것 그게 상상할 수 없는 이 지나고 보니까 참 엄청난 일을 하신 거군요. 저도 어느 때는 야 내가 그 어떻게 그래도 예. 그런 걸 해냈지. 근데 그게 이제 뭐 완벽하게 해내는 건 어림도 없고요. 그냥 비스무리하게 해낸 거지 뭐 완벽하게 해낸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자랑할 만한 꺼리는 더 사실 못해 따지고 들어가면. 근데 완벽하게 해낸 게 없다고 말씀하시면 네. 듣는 우리가 이제 섭섭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콜롬보 행사라든가 맥가이브 행사는 이 주연 배우보다는 지금 선생님 목소리를 우리에게 더 익숙하거든요. 예, 특히 콜롬보 형사는 그 특유의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콜롬보 형사는 사실은 이제 최영찬 선배님이라고 저희 예. 선배님이신데 그만 44살에 돌아가셔서 저희가 그분이 천재 같은 분이었다. 그래서 요절을 예. 하셨다. 그 선배님이 그만 그러시는 바람에 제가 그걸 대를 이어서 했어요. 예. 배한선이가 다른 거는 다 잘했어도 그거는 최영찬은 선배보다 못했다 할 만큼 그런 선배님이 계셔서 또 그런 걸 할 수 있었던 거죠. 예, 역시 또 선배님에게 또 공을 딱 돌리시군요. 그런데 그 많은 배우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그 모차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었죠. 예, 있었죠. 아마데우스. 네, 아마데우스 거기 이제 그 모차르트 역할이 그 아주 패러디를 그것도 많이 했죠. 물론 예, 뭐, 네, 네. 뭐 하고 예, 맞습니다. 예. 하여튼 그 톰 홀스라는 배우가 1분이 60초면 60번 표정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배우를 하려고 그러면 아주 까탈스럽죠. 예. 그리고 그 배우가 뭐 네가 뭐 더빙을 좀 할 줄 안다고 어디 내 것도 해볼 수 있겠냐 어림도 없을 걸 막 이러고 저를 비웃고 아주 비하하고 그러는 것 같은 그런 그 싸움을 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럼 들이대보자 해갖고 싸우듯이 그 캐릭터를 찾아서 그런 그게 좀 난해하고 예. 아주 그 뭐 천재였다가 뭐 그냥 광기에 모였다가 뭐 또 천치 같았다가 이런 그 넘나듦이 캐릭터의 넘나듦이 너무 다양해서 좀 더 하기 힘들었죠. 그런 캐릭터들이 예. 생각이 더 나죠. 가장 기억에 남는 역할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예. 그런데 그렇다면 정말 이건 내가 한 것인 줄 당신이 모를 것이다. 당신들은 모를 것이다. 이런 배역이 있습니까? 그게 제임스 딘 영화가 편수로는 네 편이고요. 예. 출연 편수는 세 편이죠. 예, 저희들은 다 압니다. 네. 그거를 제가 처음 했고요. 그럼 젊은이 양지 이런 것도 하신 겁니까? 젊은이 양지는 몬티라고요. 예, 예. 저기 이유 없는 반항. 이유 없는 반항. 네. 그리고 이제 자이언트 1, 2부가 예, 있었고요. 예, 자이언트가 있었죠. 네네. 네. 그리고 에덴의 동쪽. 아, 에덴의 동쪽.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제임스 딘 목소리는 그 제가 더빙하고 그 이후에 더빙을 하지 한 적이 없고요. 또 브루스리, 그 이소룡. 예. 목소리도 제가 더빙했었고요. 특히 더 모르시는 거는 E.T.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예, E.T. 있었죠. 스필버그의 E.T. 예, 예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그거는 E.T.가 무슨 언어 행동을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 언어를 표현해요. 예. 그러니까 외계인이니까 어떻게 말을 지금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처럼 무슨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경상도 억양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의성어 비슷한 걸 예,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걸 저보고 그건 네가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외계인도 제가 해봤었죠. 예, 그러니까 그 장면이 기억이 나네요. 참 신기한 게도 신기하게도 그 장면이 제가 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 예, 그 승무를 꿈꾸는 이 젊은 청년들에게는 네. 우리 배한선 교수님이 정말 롤 모델 그리고 하나의 전설처럼 이제 얘기해질 텐데 어떤 계기로 승무가 되신 겁니까? 저는 어머님이 그 동화 얘기를 안 해주시고 어머님이 그 일제강점기 때 좀 배우신 분이에요. 예. 그 부잣집 딸이니까 영화만 보셨다는군요. 그래서 예. 영화 본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 영화 얘기를 듣다가 이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서 와 아니 세계 그러니까 저런 세계도 있나 했죠. 외국 영화 보니까 뭐 그때는 그게 에펠탑인지도 모르고 봤지만 뭐 미국은 뭐 자유의 여신상이 나오고 예. 이탈리아 영화면 콜로세움이 나오고 이러는 예.
풍경이 뭐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영화에 빠져가지고 영화 배우가 되자.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인물, 이 키 갖고 영화 배우 안 되겠다. 목소리 배우? 목소리 배우는 하겠다. 그래서 성으로 네, 잘 그렇게 진로를 택했죠. 그럼 원래 어릴 때부터 다른 꿈은 없었고? 거의 없었어요. 예, 예. 네. 그 배우가 안 되시니까 성우가 되셨죠. 성우, 그렇죠. 예. 목소리 연기자가 되신 거군요. 그렇죠. 예. 그 성우로 시작해서 이제 그 목소리 하나로 뭐 이제 더빙까지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까지 진출하신 셈인데 그 다음에 DJ도 하시고 MC도 오래 하시지 네, 않습니까? 저는 이제 프리랜서는 예. 시대의 그 패러다임이라고 그러죠. 크게 얘기하면 패러다임이 자꾸 바뀐다. 그 시대가 바뀌니까 직업 환경도 바뀐다. 그래서 프리랜서는 자기 본업을 부업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다른 일에 자꾸 도전하고 자기의 어떤 일하는 영역을 자꾸 넓혀야 된다. 이미지도 넓혀야 되지만 일하는 영역도 넓혀야 된다. 그러려면 도전해야 된다. 그러려면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해서 도전하자.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부산하게 어떤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처럼 뭐 이것저것 뭐 호기심이 많아서 많이 이렇게 들이대봤죠. 그 성격은 정말 저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뭐 한쪽에 좀 네. 해보면 또 다른 것이 해보고 싶으시고 예, 그래서 인생을 이 좀 험악하게 살았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 저처럼 근데, 고단하게 산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 제가 아니 그 교수님은 고단하게 살았다기보다 너무 흥미진진하게 보내신 것 같아요. 아, 엑사이팅하게 되죠. 예. 네. 근데 지금은 또 교수로 계시지 않습니까? 네. 후진을 양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예대에서 방송영상과에 계시죠? 네네. 근데 학생들 얘기를 들으니까 당장 우리 프로그램 작가도 아마 강의를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상혁 네, 작가. 예. 네. 그런데 대단히 인기가 있는 교수라고 증평이 나 있답니다. 인기 비결이 뭡니까? 제가 이제 그 스티브 잡스의 키워드 Think Different를 예. 나는 중학생 때부터 그런 걸 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고정관념이나 타성에 젖어서 하는 것 같고는 통하지가 않더라. 그냥 Think Different. 예. 다르게 뭘 해보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나보다 얼마나 더 스마트한 세대냐. 그러니까 더 Think Different 해야 된다. 그래서 저같이 나이 많은 아저씨가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Think Different 그러면서 뭔가 가르쳐 주는데 이제 새롭게 가르쳐 준다는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제가 좀 또 사회적인 잔소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 저 전호측 변호사님 뭐 어떻게 저 방송 보면은 어이구 위험할 정도로 막 거침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저 제가 강의할 때 제가 좀 그래요. 전호측 변호사님 그 흉내를 좀 내서 거침없이 막 그러고 뭐 동서양을 막 넘나들고 예. 막 자파적인 얘기 갖고 막 창의력으로 아이들한테 그런 거에 아이들이 저분 나이만 많은 분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흥미도 있네 뭐 좀 그런 평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틀을 계속 깨는 것을 보여주는 게 큰 예. 도움이 틀. 되죠. 네. 틀을 생각의 틀을 계속 깨워줘야 되니까 네. 네. 그 이상 좋은 교육이 어디 있겠어요. 나머지는 자기가 찾아가는 거겠죠. 네. 예. 모든 걸 선생님이 다 가르쳐주는 것 같으면 무슨 교육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어떻든 그 기말 시험 때 대본 한 장 주고 더빙으로 시험 치신다면서요. 그게 제가 이제 그 연기하는 학생들 외에 뭐 이상혁 작가처럼 작가지망생 뭐 예. 한국음악 전공하는 사진 전공 아주 다양한 친구들이 모여 있거든요. 제가 연기해보라고 그러는 거는 그 학생 시절 그 젊은 시절에 배우 수업을 받아서 평생 나쁠 게 없다. 배우처럼 네. 말해본다. 배우처럼 뭐 연기도 좀 배워본다. 이거 중요한 프로세스다. 이런 좋은 기회 없다. 이거 같이 해봐. 그래서 배우에게 배운다. 이러고 제가 해보라고 그러죠. 흥미있어 해요. 학생들도. 예.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은 재능시계 출발사 지금 매주 금요일 마련해드리는 인물 포커스. 오늘 천의 목소리로 불리는 국민적인 성우죠. 배한성 교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들은 샤프 0945 문자 메시지 샤프 0945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구글 앱 예서로 올려주시면 제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승무란 직업이 정말 전문직이고 예술을 하는 예술인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연예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특별한 직업인데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조건은 저는 특별한 조건 전에는 이제 그런 단순한 생각을 했었죠. 목소리 좋으면 되는 예. 거 아닌가
내 목소리 조건은 아주 이상한 조건만 아니면 이제 누구나 사실은 할 수 있죠. 근데 네. 누구나 제대로 배워야 할 수 있다는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히려 특별한 제한이 없는 분야가 성우 분야일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그 지금 개성이 강한 목소리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네. 또 다양한 목소리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인데 네. 어떤 사람이 성우에 더 적합합니까? 그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됩니다. 제가 정말 우문을 드린 거예요. 개성이 예. 너무 강한 거가 그러면 개성 강한 역할 제한이 예. 있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역할 역시 뭐 변할 중에서 다양한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더 일터가 더 넓고 더 필요한 존재가 되죠.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70년대 초반 네. 그 무렵만 하더라도 성우가 대단히 그 어려운 시험 네.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동아방송이라든가 동양방송 몇 군데서만 성우 시험을 쳤는데 그럼요. 예, 뭐 몇십 대 일 그것도 아니에요. 몇백 대 일. 몇백 대 일. 예, 그랬죠. 네, 맞습니다. 예. 제가 들어갈 때도 180대 1이었으니까요. 아, 180대 1을 뚫고 들어가신 예. 분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하긴 우리 때는 모든 것이 다 어려웠습니다만은 승우 시험이 180대일 것도 지금 정말 대단한 예, 시험이 있네요. 그런데다가 지금 첫 번째 합격하셨습니까? 아니요, 저도 뭐 이제 탤런트 시험이나 이것도 뭐 두 번이나 예. 떨어지고 무슨 영화 배우 뭐 응모 그런 거에서도 떨어지고 저도 예. 그런 그 저 좌절의 시간이 많이 있고 그랬죠. 성우 시험은 두 번째 해서 이제 어떻게 저 들어갈 수 있었죠. 예. 지금 여러 단체 홍보대사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어디 하시는 겁니까? 이제 그 세계 기아 대책 기구라고요. 아, 좋은 일 네. 하시네요. 예. 그리고 이제 한국 생명의 전화, 예. 또 한국 관광공사, 뭐 실명 예방 재단. 이제 저희 같이 이런 나이가 되면 당신의 재능도 좀 기부를 해라. 예, 그래서 재능 기부를 또 네. 많이 하시게 되고 네. 그런 것이 그동안에 그 젊은 시절에 혹시 했을지도 모르는 나쁜 일에 대한 다 예. 그런 저 것도 있죠. 죄값 치른다는 네. 그런 거라고 어느 선배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주 그 멋진 예. 말씀입니다. 그 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혹시 저지를지도 몰랐을 네. 나쁜 일에 대한 어떤 죄값 치르기. 예. 그래서 더 열심히 봉사를 한다 이러는데 아이, 정말 그럼.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예. 지금 어떻습니까? 후배 중에서 가장 아끼는 승우가 있다면 정말 이 친구는 정말 좋은 목소리다. 저 이제 그 후배들 보고 난 너희들을 다 존중하니까 예. 다 좀 저 정말 아주 치열하게 해서 새로운 성우의 모습을 보여가지고 대중분들한테 성우란 직업의 위상 이런 거 이미지 이런 걸 팽창시키는데 다들 앞장서달라. 누구나 할 것 없이 예. 그렇게 아주 제가 동료를 하고 있는 그런 선배죠. 네. 그런데 승우분들 중에 연기자로 나가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구원하고 있죠. 예. 그런데 왜 선생님은 안 하셨어요?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라디오에 너무 바빴어요. 사실은. 예. 저도 TV에 가서 그런 출연할 기회가 있었고 그런 저 프로포즈도 받았었는데 너무 뭐 앞뒤 아침 저녁 생방송하고 뭐 이러고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갖고는 이 만족 내가 내 만족은 커녕 그 의도했던 그 연출이나 작가분한테 예, 민폐 끼치는 거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좀 사양하기도 했는데 하긴 뭐 그랬으니까 라디오에 남아있죠. 거기 예. 왔다 갔다 했으면 라디오 맨도 아니고 TV 맨도 아니고 그런 어정쩡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다른 인터뷰를 보니까 어릴 때 정말 가난했다고 하던데 네. 지금은 부자죠? 지금 아유 가난할 때 비하면 예. 뭐 그냥 부자죠. 정말. 취미가 차 모으기라고 하던데 차를 모으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예. 차는 뭐 제가 갖고 있는 차가 지금 25년, 23년 예. 된. 두 아주 오래된 낡은 차 두 대하고. 그래, 그게 바로 엔티크 아닙니까? 네네. 25년 된 집사람 차. 그래서 이제 예. 차는 뭐 석 대만 갖고 있으니까 모으는 것까지는 아니고. 예. 엔티크 석 대. 예, 대단하죠. 예. 그건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잘 이해를 못 하실 건데 미국에는 25년 정도 되면 엔티크라고 해서. 그렇죠. 그때 평가가 이제 거꾸로 막 올라가기 시작. 오히려 그렇다는데 우리나라는 예. 무슨 또 무슨 차를 타고 또 뭐 이러면서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 빈티지 문화 그런 것 때문에 좀 뭐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자동차 시승기를 오래 쓰시지 않습니까? 예. 그
맥다이버 시승기, 네. 예, 많이 읽었는데. 네. 저도 한때 그 이 특정 그 자동차에 대한 시승기를 좀 썼습니다. 아유, 그러셨더군요. 예. 네. 예, 자동차 이 매니아가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외국 영화를 어려서부터 많이 봤는데 이제 예. 파리의 에펠탑은 도저히 사올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예. 또 자유의 여신상은 살 돈도 안 되죠. 팔지도 않을 것 같고. 예. 자동차는 그냥 색색 예쁜 게 예. 그냥 움직이는 예술품 같아요. 자동차는 어른들이 장난감처럼 예. 보이고. 예. 저거는 내가 돈 벌면 저거는 살 수 있겠다. 예. 그래서 그 제가 중학생 때 일기를 썼는데 일기 끝에 꼭 자동차 그림을 그릴 만큼 예. 자동차가 그 하여튼 이렇게 그 정말 장난감 갖고 싶은 장난감 애처럼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선생님의 그 시승기를 그 읽으면서 늘 생각하는 게 이 왜 천편일률적인 시승기들 있지 않습니까? 뭐 토크가 어떻고 이런 거 예, 예. 어떤 운전을 했을 때 어디에서 어떻게 뭐 부드러움이 느껴진다든지 네, 네.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하루 내가 열심히 읽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나도 이런 시승기를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이 한국 승우협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는데 우리 네. 승우에게 제일 필요한 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시대의 흐름 때문에 뭐 지금 라디오 드라마가 예. 또 많이 위축이 됐고요. 예. 외화는 또 자막으로 거의 처리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성우분들이 한 시간짜리 출연한다 그러면 출연료 한 1,000만 원 정도 된대요. 예. 자막으로 처리하면 돈이 안 든대. 이런 경제 논리 때문에라도 그 성우분들의 입지가 자꾸 이렇게 위축되고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대중적으로 더 이렇게 청취자나 시청자분들한테 스타가 될 수 있는 길이 많이 이제 협소해져 있고 그렇죠. 그래서 성우로만 하지 말고 성우와 관련된 멀티플레이어 식의 예. 어떤 그 토탈 엔터테이너가 돼야 된다는 거를 저는 뭐 한 20년 전부터 사실은 제가 얘기했고 예. 저는 20년 전부터 성우 외에 다른 일에 더 주력을 나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시대에 왜 없어지냐 이러지 말고 우리가 창출하자. 예. 근데 그게 이제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런 고통들 때문에 우리가 재교육도 하고 우리가 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 저희 인물 복고에서 늘 드리는 질문이고 네. 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배한승에게 승우란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그 양키즈의 그 야구 선수에게 이제 이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에게 네. 야구란 뭐냐 했더니 야구요. 숨쉬기 다음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랬다는데 전 그 말이 아주 멋있더라고요. 저한테 승우라는 것 숨쉬기 다음으로 숨쉬기 다음으로 중요한 그러니까 곧장 생명이라는 거네요. 그런 나의 생명이다. 그런 거로 예. 제가 존중하고 숭배하는 예. 일이죠. 이 자기 직업을 이렇게 성스럽게 생각하고 스튜디오를 승진으로 이기시는 선생님에게 제가 예,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유,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예, 견책의 출발사침 예. 오늘 인물 포커스 천의 목소리 영원한 맥가이버 콜롬보 형사 승우 배한승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아 굶게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아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굶게 피자 앤 모어 피자 핫.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비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가계부채 천조 시대란 건 다 아실 겁니다. 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수를 진작하겠다고 하지만 빚지고 사는 서민들이 무슨 재주로 소비를 하겠습니까? 작년 11월 통계청 자료를 보면 가구당 평균 자산은 3억 2,500만 원인데 빚이 5,800만 원입니다. 빚이 작년보다 400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처분 가능 소득은 3,600만 원인데 1년간 원리금 상환 액수가 709만 원이라고 합니다. 좀 더 세세히 따져보니 빚에 대한 이자와 세금 그리고 연금 보험료 등 비소비 지출이 830만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4분의 1 정도를 소비와 상관없이 쓰니까 내수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거기다 절대 줄지 않는 사교육비를 감안하면 서민들
매일매일 정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정부는 그동안 가계부채 대부분은 부자들 빚이라서 걱정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해왔는데요. 이 말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은책 변호사였습니다.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